예,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네 번째 시간,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1절 12절. 자, 11절 보시면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데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섯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자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제 세계 복음의 문도 여시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종들 그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영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생각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제 여섯째 날 이 교회들은 주님께서 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울러 밖에 있는 성경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는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도착하고 보니 자 면류관이라는 자, 이 지금 말씀이 지금 자 등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은 자 여섯째 날 성장했어도 면류관을 지키지 못하면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예배소 교회 첫 번째 예배소 교회부터.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자,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면류관을 만들었어도 내가 또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자, 이게 오늘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지금 자, 면류관으로 번역이 됐는데, 면류관이 아니고, 자, 면류관은 단어는 또 따로 있어요. 면류관 아니고, 나체르, 자, 나실이라는 이런 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나체르는 단어는 이 면류관으로 번역됐는데, 이게 면류관이 아니야. 나실인. 민수기 6장에던 바로 나실인법인데, 자, 그래서 내가 이 장면을, 아, 여섯째 날 교회들을 서니까는, 자, 여섯째 날 교회 사자 종들의 그 머리를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자, 나실이라는 의미는 여섯째 날 교회에 도착을 해야만이 나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체라는 단어는, 자, 거기 지금, 자, 어근을 좀 보시면은, 봉헌하다, 신께 바치다, 성별, 봉헌, 헌신, 왕관, 면류관으로 여기도 그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면류관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또 따로 있어. 여기서는 면류관이 아니고 그 옆에 자 나실인. 이 멸왕관보다도 나실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자 이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또 세례요한도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예수님도 나실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여시고 왜 지금 이 나실이라는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시냐. 그만큼 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열고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나실이라는 문제를 여기서 잠자 정리가 되어지면은 이 여섯째 날 나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책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생명 속으로 들어가 굳게 잡아라. 나실이란 것은 자신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굳게 잡아야 할 바로 자, 면류관이고 또 나실인이고 그 제가 그걸 정리해 보기를
자, 이 나시리는 뭐냐? 내 스스로 머리를 익히어 여섯의 날을 구별된 자 왕관이다. 그 다시 말하면 나시리는 여섯 살 되면은 모든 말씀을 구별되어지기 시작한다. 자, 말씀 중에서도 자 다른 복음이 있고, 또 초등 학문이 있고, 또 세상 지식이 있고. 이제 여섯째 날 이 빌라델피아 교회 되면 모든 세상의 모든 이 진리의 말씀들이 구별되어져야 돼. 어린아이 시대를 건너서 성장해야 되고. 자, 성장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 설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자, 어떤 말씀인가? 세상 지식인가? 아니면 초등학문인가? 아니면 정말 이 나실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이해가 되고 나면은 여섯째 날 성장하고 장성한 이 자 종들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했더니 이제 구별이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자 구별된 왕관, 구별된 머리 그렇게 정리했고 또 머리가 깨어져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진 바로 상태 바로 나시리다. 그래서 이 나시리라는 단어를 보면 규정의 법, 자 규정의 법, 새로운 생명의 법이 잉태되어져서 이루어진 머리가 바로 요 나시린 머리. 다시 나시란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여섯째 날 도착하면 나시린 머리는 세상 지식이 다 없어진 머리야. 자 세상 초등학문, 세상 지식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만 머리에 확 찬 상태를 바로 나시린. 그래서 자 삼손도 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율법만 먹고 나왔고 또 세례요한도 어머니 뱃속에서 율법만 먹고 나왔고 예수님도 율법만 자 배우고 익힌 물이기 때문에 그 세월이 바로 나시린 나시린. 자, 왜 이 부활의 주님께서 이 여섯째 날 빌라델피아 교회 와서 이 나시리라는 문제를 이제 지적해 나가시냐. 그만큼 이 성장하고 장성한 사자 목사님들은 이제 세상 지식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설명하려도 나오질 않아. 안 나와요. 저는 사실 이 누구를 칭찬하고 말 잘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것도 또 상대방하고 대화가 잘 안 돼. 내가 가진 건 이 나시는 법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나시는 법, 자, 민수기 6장 여시고, 자, 정리를 좀 해나가시러 보면은, 자, 나시는 무엇이냐. 자, 나시는 민수기 6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곳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 민수기 이 나시린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정결하고 청결하고 이 여호와의 율법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져야 이 나시린이 이해가 되거든. 자,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나시린 예수. 정확하게 설명은 나사렛 살았지만 나시린 예수. 그게 정확한 예수님 말씀이야. 나시린 예수. 나시린 살았기 때문에. 그 나시린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와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소산이나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자, 이렇게 나시는 법이 예언되기 때문에, 자, 세례요한은 난 지 8일 만에, 자, 할례를 받고, 들에 가서, 이제 자라더라. 들에 두었더라. 자, 그래서 이 세 분의 이 나시는 분들은 보면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볼 때는 자 그분은 세상 지식을 갈릴리에서 30년 자랐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잡수신 분이 아니야.
자, 그렇게 지금 자 이해 나가면 자 오늘날 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율법주의적 같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자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나를 이 지킨다는 것은 정말 오늘 나시림법이 이해가 되면은 아 목회자들은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이 차근차근 성장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성곳 나시린의 자기 몸을 구별해야 그럼 자기 몸을 자 내가 어떤 몸이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세상 종이냐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거야.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비춰볼지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종인가.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바로 시간이다. 이제 자 제가 지금 쭉 예배서부터 쭉 풀어오면서 이 나시림법은 이 여섯째 날 빌라델피아도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자신을 구별할 때가 되어졌다. 자 그렇게 지금 자 말씀 나가면서 그런데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권멸관이 있고 자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부활한 주님의 모습은 자 권멸관이다. 권멸관 자 완전히 주님의 모습 아주 권멸관을 썼다. 이것도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모습. 그런데 자 마태복음 자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거든. 자, 그 가시 면류관을 물론 이제 밖에 이 가시 어깨 쓰셨지만 그것도 아니죠. 외형적인 모양이고 예수님은 진짜 가시 면류관을 쓴 거예요. 가시는 뭐냐? 자, 이 율법이 바로 가시기 때문에 율법이 가시야.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은 전체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그 가시가 다 이제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자 영적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머리에는 검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낫 왜? 추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낫을 가지신 그 부활한 주님이 바로 추수 때가 갔기 때문에 낫을 들고 있다. 낫이 뭐냐?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들고 계시고 이 땅에 잘 익은 포도수기를 이제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쭉이는 불에 태우는 그런 자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스스로 머리를 익히어 여섯째 날 구별된 이 나시린의 머리를 이제 자 우리는 자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자 11절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고 자 13절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기 하나님. 자 결국은 지금 이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이기는 자 승리한 자 내 영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완전히 이긴 자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두 기둥을 자 이렇게 자 쳤기 때문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곧 성전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자 새 예루살렘 이름과 자 여섯째 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도착을 하고 보니 자 네 머리가 완전히 비워지고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자 면한 이 머리들은 그야말로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고 이제 자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 자 이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 이 장면도 종말론에서는 많이 다뤄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나는 스스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생명을 소유해서 정복한 자는 성전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자, 성전 기둥. 이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둥이라는 단어는 자 암무트, 암무트 명사 남성 단수로 썼고 오늘은 이제 구름이라는 단어 좀 집중하세요. 자 안하는 단어 구름인데 구름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혀요. 구름이라는 단어 보면 앞에 아이는 자 대답한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거기 두 법이 들어있어요. 자, 이 구름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자, 내 안에, 우리 안에 내가 구름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성장하고 내 안에 두 법이 완성이 되어져야 이제 구름의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히브리어에서만 볼 수 있는 요 두 눈이 정의돼서 자, 하나님 단어는 자, 구름이다, 구름. 그럼 자 이거를 지금 계시록 1장 7절에 정의해 보면은 자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시리라. 자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법 두 말씀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타고 재림합니다. 말씀을 타고 부활합니다. 말씀을 타고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아무나 볼 수가 없다. 내 안에 두 법이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구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불이라는 단어는 애시. 애시라는 단어는 불로 써 있고. 자, 사사기 16장, 자, 26절 들어보시면은. 자 일단은 자 출애굽기 13장 보시면은 13,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자 이 강좌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 지도하시는데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자 낮에 구름 기둥에 서면은 아 여호와께서 이제 이사 가라 그런구나. 그래서 짐을 싸고 이제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이렇게 이 두 기둥이라는 의미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요거를 정리하면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자, 구약은 바로 구름이고 신약은 바로 불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구름이란 의미가 잘 이해되면 말씀은 그냥 풀리게 돼 있어요. 자, 풀리게 돼서 자, 그리고 이 사사기 16장 26절에 보면 자, 삼손의 마지막 사역. 자, 삼손이 소년에게 인도해서 크 불에 셋에 크 그 강장에 자, 가서 보시면은 자,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하사 브렛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가꾸소서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가로되 브렛에서 사람과 함께 죽 기를 원하오니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 집을 무너뜨려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백성이 엎으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을 때 죽은 자보다 더 많으니라. 자, 그래서 이 삼손의 이 사역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대로 보이게 되겠다. 자, 여기 또 암무트라는 단어를 또 보시면은 암무트라는 보시면은 자 앞에는 자, 대답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맴은 사역, 생명의 사역. 달레트는, 자, 매달리다. 이래서, 자, 이 큰 이 삼손의 양쪽
이 기둥에 매달려서 그 사역을 완성을 시켜 나간다. 자, 그래서 이 기둥이란 단어는 밑에 합성어에서도 설명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합성어 무트. 무드란 단어 보시면 위에 암무드 단어의 옆이기 때문에 자, 무드 단어. 그 합성어에서는 죄다 측량하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그분이 그 눈을 감고 그 양쪽 기둥을 탁 붙이면서 여호와여 마지막 힘을 주시면은 내가 불에서 함께 죽겠나이다. 그 버티면서 재투하면서 재면서 그 사역을 자 완성을 시키나가는 그 장면이고 이걸 지금 하박국 3장 6절에 하박국 선지자 이 말씀을 받아서 그가 선진 중 땅이 진동하더라. 자 강야에서도 구름 구덩이 서기 시작하면 온 땅이 진동하는 거야. 강야가 진동하고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그냥 진동이 일어나는 바로 사건들이 지나기 때문에 그가 서신 적 땅이 지나 그가 보신 적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한자의 산이 자 엎어지리라. 그만큼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바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 그야말로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들이 아주 강력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진행이 되어지면 이렇게 진동이 나기 시작한다. 자,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 자, 새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이란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새 예루살렘. 자, 마태복음 23장 자 37절을 돌아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7절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자 여기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종교인들 예수님 시대에 바로 종교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미도 그 성전이 아니고 자 종교인들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를 죽이고 그 종교인들은 바로 선지자를 죽이고 또 예수님마저 십자가 달아 죽인 것들 그래서 지금 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와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지명을 하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대한 바른 원리도 바른 지식도 예루살렘은 성전 건물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 나라 이름도 아니고 바로 그 당시 바로 종교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왜 여기는 자 육적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새 예루살렘 반드시 우리 육신의 예루살렘이 죽어야만이 우리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잔을 모으려 한 날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그들 안 하려고 해도 그들이 주님을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다. 자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자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자 말씀이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그분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종교인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이 종들이라면 메시아를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그 부활한 주님께서는 야 나시린도 설명하시고 또 두 기둥도 설명하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래서 계시록에 돌아서 빌어서 새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은 다른, 자, 히브리어 예루살렘이 있고, 자,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히에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평화의 터전. 평화의 터전. 그만큼, 자, 예수님 시대에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인 그 예루살렘들은 평화가 없어. 두려움과 고통과 번뇌로 살아가지만, 오늘날 이 여섯째 날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평화가 넘쳐, 사랑이 넘쳐, 믿음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영원한 생명수가 그들 안에서 흘러 나오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자, 예루살렘은 계시록에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 자, 이 장면은 종말론을 조금 보면은, 자, 하늘에 짓지 않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내려온다. 저 하늘에서, 저 우주 하늘에서 예루살렘 내려온다고 지금 종말론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절대로 저 하늘에서는, 자, 그런 예루살렘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어저께 뉴스 보니까 운석이 떨어지려고 그래. 지구에 저 달나라에 있는 운석이 떨어지려고 그러지.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예루살렘은 저 하늘에서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 자, 그런 자, 헛상, 이 종말로 주장하는 그런 점점이자 헛상으로자 밝혀지고 있다. 왜냐? 이 계시록에 한 작은 책을 어떤 분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하면 전부 다 종말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 조직 신학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말론에서 정말 제가 불거니 아시아 일곱 교회는 저는 모든 것 참하지 않고 단순히 기록된 말씀만 연결해서 제가 풀어가기 때문에 이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오늘날 이 종교인들의 눈을 열고 생각을 열고 의지를 열고 모태의 문을 열어서 이 평화의 터전을 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은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들이 오늘 각자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자 흘러나오는 바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의 생명이 강같이 흐르는 평강의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자 마태복음 2, 3장 37절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이 말씀을 자 이 예레미야 4장 14절에 연결시켜보면은 연결해보면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이 악을 씻어버리라. 예레미야 말씀만 봐도 분명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고 종교인들 그들의 악을 씻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자 외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보며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오늘날 모든 우리 인간들 속에 악이 그대로 머물고 있다. 왜? 우리 육신의 조상 대대로 악이 내려오고 또 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우리 악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 이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내 속에 악이 어떻게 들어있나 그걸 이제 설명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악을 보시려면은 로마서 1장 27절에 들어가면 그 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 신부가 남편과 단장하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내려온대요. 저 하늘이 아니고 내 하늘 속에서
내려온다, 올라온다. 성경은 전부 다 자, 오는 것이 가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가다 오다 같아요. 여기도 지금 자, 하늘에서 내려온다기 전부 다 내 하늘은 쳐다보지 못해. 성경의 하늘은 내 하늘 속이지 밖에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각자 이 사자분들 그 속에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이제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왜? 신부가 남편이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새 이름을 그 일이 기록하려니 나의 새 이름을 우리는 새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어요. 자, 성경에는 이 사도바울까지 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새 이름을 기록하라. 그러면 이제 내 아가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만이 그 예루살렘 안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책상에 기록되기라.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 불못에 들어가니라. 자, 21장, 계시록 21장 27절.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일 뿐이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은 우리 아니야. 아내. 자, 밖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은, 자, 그냥, 자, 예루살렘이고,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이제 떠야만이, 내려와야만이 그 예루살렘에 우리의 새 생명이 기록되어진다. 그 새로운 생명이 뭘까? 사실은 우리 한국 이름은 기록되지 못합니다. 영어도 기록되지 못해요. 헬라어도 기록되지 못해요. 어디 히브리어만 우리 속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감춰진 이 창세전부터 만세 감춰진 이거 히브리어를 참 다 살려서 자신의 이 새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제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이 지금 요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결론이다, 결론. 이제 다음 주부터 마지막 교회, 자, 라오디아 교회 정리를 하면은 일곱 교회는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